자, 이번에 우리 경제에서, 가정경제에서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갖고 계시는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일 씨 부부는 보험에 관심 많으시죠? 그럼요. 그 왜냐하면 총회 선생님처럼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다치거나 가게 되면 그렇죠. 이게 원상태가 안 돼요.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미래 보장. 예, 예. 근데 저희 아내가 또 코로나 이런 또 터지고 나서 좀 그 계획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완벽히 이렇게 딱 짜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내분이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직장 다니면서 보험을 같이 팔았었어요. 아, 보험을 직접? 네, 은행에서.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성과금도 많이 받고 좀 그랬었는데. 네. 아, 그럼 제대로 보험을 배우신 거예요? 네, 시험 쳐서 자격증 따서. 자격증을 따서? 네.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근데 은행 근무 7년 하고 퇴사했거든요. 오늘 엄청 자신 있으시겠어요? 뭐 세는 돈, 보험으로 세는 돈은 거의 없다고. 예상하시나요? 아니요, 왠지 10점짜리 공갈빵이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몇 번 나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뭔가 신뢰한 게 좀 있는 거야. 아니, 네. 그래도 어쨌든 아내를 믿으시잖아요, 그죠? 은행원 출신이시고 그리고 또 보험 공부하셨고 그래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저 가정의 보험을 들여다보셨죠? 우리 전문가 두 분께서. 제가 보험을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왜? 왜? 어? 아니 도대체 왜? 아, 네, 이런 느낌이 먼저 들었다.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잡으려고 한 게 아닐까? 아, 네. 맞아요. 근데 보장과 저축은 서로 성향이 완전 달라요. 성향이 완전 다른 두 마리 토끼를 하나의 도구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토끼 두 마리를 다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보통 이렇게 세게 말씀 안 하시는데 근데 네. 갑자기 왜? 이걸 왜? 도대체 왜?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오, 네. 난... 아니, 그래도 보험 공부하셨는데 지금 시작이 지금 난 가만히 아니,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그냥 왜, 왜를 세 번이나 연고파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그 짧은 사이에 같이 왔잖아요, 집에서. 예, 예, 예. 따로 가야 되나, 집에? 자, 먼저 가족 보험 리스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와, 오늘 궁금하다. 왜 얘가 세 번 나왔어? 네. 어머. 오, 102만 원짜리가 있어. 예. 건강보험이? 와, 엄청 건강해지네. 우리 남상일 씨 보험은 이렇게 많이 드신 이유가 뭐 가장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예. 일단은 해지할 때 환급 100%가 나오도록 일단 중점을 맞춰서 설계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고 이제 남편이 가입했던 리스트를 봤더니 변액보험이 있더라고요. 네. 가입이 17년째인데 네. 원금이 80% 회복대쯤이더라고요. 아. 그러고는 본인이 그때 당시 환급률이 100%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렇죠. 막 노발대발을 해서 다행히 이제 증시 조금 많이 좋을 때 이제 101%째 해지를 했었어요. 겨우 원금을 네. 찾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남편이 나 다시는 보험 안 된다고 있던 것도 다 해지해버릴까 막 그때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그거 한 건 가지고? 아니 왜냐면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진짜 몇십 년 전에 그 꼭 그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다 아는 분이에요. 그, 제가 아는 교수님의 사위분이 그걸 하신대요. 아. 그러면서 막 뭐 저는 전문 용어도 몰라요. 근데 그쵸? 막 전문 용어 뭐 영어 써가면서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뭐 5년만 하면 뭐 월 70만 원씩 5년만 하면 뭐가 그래프 가서 막 억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 사위분은 임의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만히 70만 원 나갔죠. 월급 통장에서.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전문가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난리도 아닌 거야. 난리도. 그 이후로 변액에 변자만 들어도 진짜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 다시 안 한다 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내가 저렇게 설계해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왜냐면 이 보험이 아주 괜찮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랬는데 아 오늘 좀 평등심을 조금 유지해 주세요. 저희가 아니
전문가 선생님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내하고 살 건데 뭐. 계속 막 이러면서 아니 갈등 이런 분위기를 좀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 보험료는 181만 원이지만 네. 진짜예요? 네. 그래서 10년을 난감하네. 자 그러면 네. 거두절미하고 그 점수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일 씨 가정의 보험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네. 가족의 점수는요. 40점입니다. 뭔 말씀이에요? 아니 40점이요?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높게 나왔대잖아요. 다른 거 보면 20점 나온 거네요. 아니 근데 지금. 나 100점 가져왔거든. 아 좀 착석해 주세요. 아니, 어. 아니 왜냐면 그 직접 또 공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네. 그러니까 하시고 그거에 비하면 그러면은 재수 못해도 한 80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40점이면은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자격증 어떻게 땄어? 아니 이러겠다. 시작부터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각각의 점수를 한번 매겨주신다면요? 아, 일단 사실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남상일 씨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점수는 더 안 좋습니다. 사실 남상일 씨 점수가 30점이고요. 아, 아내분이 50점입니다. 아. 네. 직군만 잘해. 왜요?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계속. 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연애보험처럼 17년 있다가 이 사실을 알았어봐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로 혈압으로 쓰러지십니다. 아 지금 아내분이 오히려 조금 난처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뭘 그러겠어요. 전문가도 떨어지잖아요. 원숭이도 어디서 떨어지고. 아, 그럼요. 네. 진단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총 개수가 12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리할 게 3건이 있고요. 그리고 변경할 게 5건이 있습니다. 어머. 그리고 유지는 그래도 4건이 있습니다. 어머, 120만 원짜리 정리네. 예. 네. 네, 일단 그 남상일 씨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연금보험을 지금 40만 원씩 네.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추가 납입까지 지금 잘 하고 오, 계십니다. 잘 하시고 네,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유지를 잘 하셔서 나중에 아, 연금을 좋습니다. 지급을 역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나 이제 좀 숨 좀 쉬겠네. 요거는 어떻게 설계하신, 본인이 또 설계하신 건가요? 네,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변액보험 때문에 남편이 보험에 학을 띄었다 했잖아요. 기존에 가입돼 있던 거 특약을 봤더니 조금 특약이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뭐 허혈성 질환 특약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가입하려고 설계를 받아봤더니 이제 뭐 한 10만 원 초반대가 나오던데 이제 물론 환급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럼 가입을 안 하겠대요 또. 그러면은 원금만 다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면 본인은 가입을 하겠다. 어차피 뭐 70, 80 돼서 이제 찾았을 목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아. 거기에만 염두를 두고 뭐 월납 100만 원 돼도 괜찮아 했더니 상관없대요. 돈만 없어지지 않으면 된대요. 아, 원금 보장. 네. 네. 그래서 남편 거는 월납이 조금 많이 다 올라가요. 우리 남상일 씨 때문에 그런데 빨리빨리 진행 좀 해주세요. 저분 표정이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저기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34만 원을 가입을 하시고 두 배 추가 납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추가 납입을 할 때는 보통 보장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의 목적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네. 그 저 종신보험이 제가 봤을 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보장을 내가 정말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남상일 씨가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 동안 사망 보장 1억 받는데 들어가는 보험료는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차라리 그 2만 원을 보장으로 쓰고 나머지 돈을 저축하신다라고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신감을 한번 받았어. 네. 불신이 너무 많이 생기다 맞아, 보니까 맞아. 아내분이 가정인데 보장은 필요한데 이 우리 남편의 불신을 좀 없애주면서 만족을 시켜주면서 아니 그래도 네. 보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 저런 식으로 돼버린 실제로는 이제 아내분이 그 설계를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남상일 씨 의사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아내분이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그 진짜 말씀처럼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고 했는데 네. 그냥 이거는 전적으로
아내 말을 듣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맞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럼요. 야. 자, 다음 보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1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네. 저 보험을 처음 봤어요. 건강보험 한 건에 102만 원이야? 왜? 이걸 도대체 왜? 아, 여기서 왜 가나? 여기서. 저게 100만 원씩 10년간 납부를 하시면 한 1억 2천만 원을 총 내셔야 되거든요.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진단비가 1억이에요. 네? 네? 보장 진단금이 가장 크게 들어있는 게 암 진단비가 딱 1억이었거든요. 근데 10년간 내는 돈이 1억 2천만 원인데 오, 1억 2천만 원을 내고 1억을 받아야 되네? 이 부분은 좀 네,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닐까. 정말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컨설팅을 하셨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장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 상품이 80세 후반 정도 되면 환급률이 1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어쨌든 원금은 나오고 혹시 그 사이에 아프면 또 아버님이 암이력 있고 하시니까 네, 또 그런 것도 또 기존 특약에 또 그 허혈성하고 뇌 이쪽 하고가 또 없어서 그래서 뭐 혹시나 사건이 생기면 이제 보장받고 아니면 건강하면 원금이라도 찾고 이제 그래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저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납입하고 남는 돈을 잘 저축하면 80세에 120%가 아니라 200%, 300% 이상의 자산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왜 저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근데 이 과정에 전체적인 그 보험의 그 공통점이 계속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원금 보장 때문에. 네, 거기에 두 번째 또 심각한 게 있는데요. 또 어? 있어요? 네. 아니, 지금 겁나게 심각했는데. 102만 원 그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납입 면제라는 게 없습니다. 네. 납입 면제라는 건 뭐냐면 네.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안에 혹시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료를 보험사가 대신 내주고 나는 보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9년하고 10개월을 딱 냈어요.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2개월만 내면 나중에 해약환급을 나중에 80세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개월을 못 내서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 자, 그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에이. 너무했다. 에이. 네. 그래서 10년을 딱 납입을 다 채우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시더라도. 아니 근데 네네. 그럼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겠다. 오래 사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아내분의 빅피처인 거예요. 여보 한 번 오빠인 거 알지? 이것 때문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 원금 좋아하잖아. 건강하게 많으니까. 살아야 돼. 원금 좋아하잖아. 거잖아. 원금 좋아하잖아. 원금 좋아하는 것 받으려면 40세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셔야 됩니다. 내가 100세까지 죽을 날이 와도 나는 죽는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게 무해지 상품이라고 해서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약을 하시면 환급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 무해지 상품. 네. 근데 어? 10년 안에 해약을 했을 때 환급금이 하나도 없는 리스크를 가져가는데 나중에 내가 80세에 120%를 받아?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아내분이 하고 있는 주식 야, 10년간 투자 그냥 없는 돈 셈치고 10년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우량주에 투자해도 120%는 충분히 받아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뭉그락뭉그락 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세는 돈이 좀 그치. 금액이 커지면. 아유, 그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요. 영원한 내 편인데. 집에 가서 인증샷 좀 보내주세요.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남상일 씨 가족의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야, 지금 신규가 5개가 늘었어요. 와.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그러네. 295만 원에서 114만 원으로 와, 18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존에는 보시면 종신보험들이 이제 좀 많이 가입이 돼 있었죠. 네네. 종신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서 총 받을 수 있는 사망보장이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종신보험들은 다 사라지고 정기보험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네, 남상희 씨가 가장이시고 가정의 주 소득원이다 보니까 뭐 아내분 입장에서 사망보장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평생 보장해 주는 것이고
정기보험은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남상희 씨가 65세가 지나게 되면 이제 뭐 개인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들이 안정적으로 지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사망보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이후는 굳이 사망보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65세까지 사망보장 2억을 받는데 필요한 돈이 단돈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4만 원만 투자하시면은 사망보장 2억이랑 기존에 있던 사망보장을 다 합쳐서 충분히 그 안정적으로 한 4억 정도의 사망보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망보장은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을 잘 활용하셔서 운영하시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기간에 사망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놀랍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매달 140만 원 넘게 보험금을 내고 4억 3천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9만 원을 내고 4억을 받으시겠어요? 아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그 금액 차이 봐봐요. 엄청나. 140만 원 대 9만 원이에요. 한 15배 차이. 엄청난 설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보장을 정말 저렴하게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고다. 야, 저 원금 손실은 없는 거죠? 또 시작이에요.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들어갔죠. 네. 저건 이제 그냥. 네, 날라가 버리네.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원금으로. 남원금 씨.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했던 아까 암진단금을 1억을 받고 싶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80세, 90세, 100세. 내가 꼭 필요한 시기에 진단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월 총 보험료가 25만 원으로 지금 1억을 받는 금액을. 1억 원은 받는데 25만 원은 좀 많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건수가 저렇게 늘어났던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저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남상일 씨가 아프면 어느 시점이 가장 문제가 될까?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 아닐까? 왜냐면 지금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그렇죠. 하시니까. 그럼 내가 지금 암 진단을 받으면 1억 보장을 받고 뭐 한 80세 이전, 80세쯤 진단을 받았을 때는 뭐 그때는 연금도 있고 난 은퇴자금으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으니 1억까지는 필요 없고 한 6천만 원 정도 받고요. 배단식으로 내가 경제적인 소득이 가장 많을 때 진단비가 제일 높고 갈수록 진단비가 조금 떨어지게 가입을 하시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월보험료를 2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102만 원짜리 건강보험은 뇌혈관 질환이 2천만 원이에요. 와. 네, 근데 25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하시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4,500만 원이고요. 허혈성 신장질환 진단비도 4,500만 원. 근데 보험료는 말도 안 되게 떨어지지만 보장은 2배 이상 다 증액이 돼버렸죠. 그래서 보장은 무조건 100세로 가입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때 아프면 정말 우리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럼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보장들을 집중적으로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네, 효과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 말씀이 와닿네요. 왕성하게 활동할 지금이 중요한 건데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원금 타령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금 타령했던 거죠. 지금 시작.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아내분의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네요. 아내분 보험을 보면 기존에 5만 원씩 내고 있는 정기보험이 있으세요. 거기에 식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3년 갱신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만 원짜리 암보험 역시나 지금의 나이에는 그래도 갱신 주기가 뭐 20년에서 30년 좀 주기를 좀 길게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갱신형 상품 이제 저희는 모니터링 하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갱신형 상품을 이렇게 가입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입사하고 실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실적.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월급 받아봤자 여유 있지가 않으니까 비갱신형이 당연히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몇 배가 크니까. 뛰니까 네네. 90만 원씩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알면서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알면서. 본인 약간 유행어 그거 약간 섞어 알고 있는데 알면서 가입하고 있는데 아직 해체 유행어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냥 편이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완벽해지는 거고요. 예. 그걸 왜 이때를 듣고서 해요. 나는 불경기 앉아서 그러면 불경기. 네. 네, 그래서 2대 진단에 아까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으셨어요. 네. 부인분이. 나만은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남편분의 사랑 때문에 거기에만 신경 쓰느라고 각각 2천만 원씩 좀 필요한 부분만 보완을 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보장은 훨씬 그러니까.
그쵸, 탄탄해진 거죠. 네. 그리고 갱신형은 또 없애고. 네네. 우리 남상희 씨 보험 리모델링으로 찾아낸 새는 돈 궁금하시죠? 네. 과연 네. 새는 돈이 얼마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얼핏 우리가 계산해도 상당히 많았을 많을 네. 것 같아요. 예, 예. 목돈 나가네요. 아, 올라갑니다. 어머, 어머. 올라. 오, 지금. 이야! 오, 크다. 오, 크다. 오, 엄청 커. 와. 81만 5,140원. 와. 최고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그,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81만 5,000원인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왜요? 조정을 하시기 전에, 총 납부하셔야 될 보험료가 3억 5,500만 원이었어요. 갱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조건 하에. 네. 근데 리모델링 전에 네. 예.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총 납부하셔야 될 금액이 2억 2,7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총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2,700만 원. 그러니까 월 보험료는 181만 원이지만 총 줄일 수 있는 금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라는 점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혜택은 더 잘 받고. 그렇죠. 보장은 더 많고. 네. 네. 금액이 181만 5,140원. 오, 내가 쓴다! 퍽과! 퍽과! 자, 송금하겠습니다. 오, 묵직해. 송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비밀번호는 1815 140 교주.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이거 대박이야. 이 180이니까 이게 두덩어리야, 두덩어리. 와. 아니, 우리 남상희 씨 이 돈이 매달 새는 거였어요. 매달. 이렇게 돈으로 받아 보니까요. 네, 네. 실감이 나고 200돈을 가져가서 200. 네. 진짜. 아, 남상일 씨 하면 이제 TV에서 보면 원금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남원금.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에 비해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홈페이지나 머니톡 콜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돈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라이프 스타일과 또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약 197만 원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예. 1년이고 10년이고 그렇죠. 되면 엄청난 큰 돈이 되잖아요. 이 돈으로 미래에 뭘 하고 싶으세요? 지금 수익 활동이 왕성할 때 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운영을 하는 게 좋고 또 저희가 세금도 또 많이 내고 있어요. 절세하는 방법도 많이 궁금하고. 아까 보니까 뭐 보장과 저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좀 이제 실패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연금과 절세의 그 두 마리 토끼 좀 이렇게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재무 목표를 설정하실 때 내가 단기의 재무 목표를 좀 빨리 달성하고 싶다, 소득이 왕성할 때 이때는 원금 보장이 되는 좋아하시는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저축에 빨리 목돈을 모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를 하실 때는 작은 금액으로 긴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도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퇴직금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 퇴직금 통장을 만드시면 연간 700만 원까지 납부를 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도 또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일이 뭐 개인 사업자이신지 법인이신지 프리랜서이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 노란우산 공제라는 상품도 가입을 하셔서 얘는 세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 공제도 받고 월 복리 이자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소득에 따라서 많게는 110만 원 이상, 작게는 한 92, 3만 원 정도를 매년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저축하는 거예요? 네. 저축하고 저축한 금액만큼 네, 연말 정산 때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홈페이지나 머니톡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돈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악계 아이돌. 원금 타령의 원조. 남상희 씨 부부와 함께 해봤습니다. 조합한 말씀. 전국에 계시는 원금 동료 여러분. 원금 타령하시는 많이 모두. 원동. 우리 원동 여러분. 네. 집어치우고 그냥 매주 머니톡 씩 보면서 우리 부자 한번 돼봅시다. 어이!
오, 좋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워드릴 꿀팁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 톡!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